나 보기 뻘쭘하냐? 아지트는 왜 안 와? 내가 뭐가 뻘쭘해? 혹시라도 괴로워 말라고. 아, 이세수 진짜 이거 차단해버릴까? 근데 시연이한테는 안 가냐? 술병에 무슨 문병. 이따가 여기로 와. 꼭 와. 오버한다. 무슨 데이트할 때 나가야만 해. 왜 이래? 도는 거야? 오셨습니까, 수진님? 너가 거기까지 오는 게 짜증난다길래 가게로 옮겨왔어. 뭐냐, 전부? 일단 먹어봐. 대박. 나 이거 먹으려고 불렀던 거야? 응.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다 먹어봐. 나 사업 구상 중이야. 결혼정보 업체에 따르면 여성의 55%, 남성의 42%가 외도를 원한대요. 이거 실화야. 솔직한 대답을 회피한 잠재적 외도 찬성자까지 합치면 이거 완전 블루오션이거든. 와, 큰형이 리얼 산 증인이잖아? 가족관계 출입금지 이것만 딱 박아놔 버리면 그냥 손님이 째로 쏟아질 뻔했는데. 이거 어때? 응? 마음에 들면 니네 학교 앞에다가 차릴게. 음대 후문 코앞에. 우리 학교 앞에 이런 집이 어울리냐? 상관없는데. 니가 맛있게 먹잖아. 역시 집에 가서도 먹고 싶은 맛이지? 시연이 갖다 줄 건데? 시연이 그날 일 기억 못하더라. 그러겠지. 그렇게 맛이 갔으니. 권시연 은퇴이 완전히 끝났어. 그러니까 니네 둘이 한 얘기도 끝났다고. 왜 내가 그 얘기를 너한테 들어야 돼? 시연이가 너한테 비밀로 할까 봐. 뭐? 은퇴이랑 끝난 거 비밀로 하고 시연이가 너 계속 희망 고문할까 봐.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우리 셋 사이의 비밀은 두 개도 많은 거잖아. 글쎄, 나랑 너한테 끝났다고 해놓고 은퇴이 만나는 걸 비밀로 하고 있으려나? 시연이 그렇게 몰라? 걘 우리한테 거짓말 못해. 그놈 차 받으면 놀러 가자, 우리 둘이. 아이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